샀어. 우리 또 진상의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. 진상아, 저번에도 그랬지만 표 샀어. 지금 너무 또 굉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이루고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 아직 꼭 도와줘야 돼. 나 또 오늘 공연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화이팅! 안녕하세요. 드디어 진상이 형의 콘서트 게스트로 왔습니다. 언제 불러주시나 오래도록 기다렸는데 이제 때가 된 것 같네요. 스프레이거 공연 구경만 하러 오신 건지요? 아, 오늘 게스트 왔죠. 어떤 노래를 부르시나요? 아, 이드라라는 노래고요. 그리고 뉴스의 최현준 씨 오셔서 같이 작업했던 사랑이다. 아, 이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. 진성이 둘째 딸 네. 선물을 사오신 것 같은데. 아, 로아 선물 사왔습니다. 네, 어떤 선물인지. 시장 소비가 30만원 상당의 LG 퓨리케어 비니 공기청정기를 화이트 버전으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우리 형 원더기치 공연 화이팅! 화이팅 하세요. 별이가 네 콘서트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네. 감회가 어때? 슬프네. 감동적이네. 여기 발라드 마실이라에서 찾아왔는데 관객 마실이네요. 아니, 안녕히 가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오랜만에 진성이랑 한 무대 선 기분이 어때? 뭔가 곡 하나 같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아, 듀엣 곡 기대해봅니다. 더 잘 맞아진 것 같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했어, 고생했어. 덥지? 여기 어떡해요? 맞아요. 사랑이 식었다고 솔직히 말해도 돼. 가슴
선택해서 한 건데 굉장히 깊게 놓여 있었는데 사실 제가 선택을 잘 한 건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. 투어도 그렇고 신곡 발표에 대한 뭔가 확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 주셨고 음악인으로서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빛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 빚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갚으면서 음악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울면 함께 또 같이 울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. 저의 영원한 멤버인 민수는 또 목소리로 또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고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고 하는 게 저한테 너무 과분한 것 같고 오늘 달라도 왔지 마지막 공연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께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감사했습니다. 마지막 곡 가을 안부 들려드릴게요. 다시 그리워져 미치도록